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와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.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 인사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새롭고 거듭나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. 그 놀라운 평화.
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.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.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.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. 온 우리의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.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.
Thank you.
영원한 그 사랑 예수
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. 주님께서 부활하셔서도 기쁘지만 그 부활이 이제 각자에게, 각자 우리 청년들, 성도들 각자마다 적용되는 것을 믿는 것이 기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주님,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합니다.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.